예, 우연한 일입니다만 어린이날인 오늘 이런 훈훈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원의 5살 난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한인회와 우리 대사관 그리고 일본 대사관 측이 뜻을 모아서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인천공항입니다. 자, 너무 먼 거리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도착을 했군요. 네, 5살 A양을 태운 비행기는 저녁 7시 30분에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항 노선으로 8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하늘길이 막히며 일본을 거쳐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A양은 도착 직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혈소판이 부족한 상태라 비행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수혈과 혈소판 주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언니만 외교부 직원과 함께 입국장으로 나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일본이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 귀국 과정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도 주재원 자녀인 A양은 현지 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양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귀국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부터 인도 정부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을 봉쇄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발이 묶였습니다. 교민 전세기는 열흘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교민들이 A양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렸고 현지 우리 대사관이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특별기 운항 예정이 있던 일본 측이 탑승을 수용했습니다. A양 가족은 한국과 일본 대사관의 공조로 일본 항공 특별기에 탑승하게 되면서 무려 7,000km가 넘는 항로를 우회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우리 전세기에 일본인 40여 명을 함께 태운 적이 있어서 양국이 일종의 품앗이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